질문의 요지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편하게 마이크를 잡고 스크롤로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미리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1에서 2부 정도 간략하게. 투명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피해를 입는 것처럼. 각 이전 각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분공 이전을 보면 지자체에서 광주시가 우리가 비용을 조달할 테니 분공을 전남시로 이전을 합시다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광주시 건의를 보고 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아 이제 분공과 이전을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합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후에 국방부는 예비일정 후지라는 것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분공하기 쉽게 갈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건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전 후보지입니다. 이전 후보지는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요건이라고 선정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뭐 요건을 더 추가로 할